야, 설원이다, 설원. 허허, 여기 알지? 엄청 미끄러운 거. 여기 주차하면 안 돼, 여기 미끄러워서. 기억나냐, 옛날에 우리? 형, 춥죠? 아, 오늘 왜 이렇게 춥냐? 구도요, 구도. 구도. 안녕하십니까. 삘더TV. 삘더. 대철이에요. 또 저희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우리 방어 너무 많이 먹었지? 방어는? 시고. 시고, 네. 이번엔 대방이 아니라. 어? 대 광어. 광어 좋죠. 광어 좋지. 네. 광어를 주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동안 조금 광어 많이 못 먹었지. 오늘은 저희가 가서 광어 중에 저 빵도 좋고 좀 큰 거 한 3kg 이상급. 좋아요. 자연산이든 양식이든 상관없어요. 네. 아, 맛있어 보이는 놈은 한 마리 잡아서 숙성. 와, 좋죠. 3일? 3일. 아, 이게 3일이 이제 지옥인데, 이거 고통, 고통의 시간. 어떻게 기다려? 자, 3일 숙성 광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고! 고! 더 도어. 우와, 문어도 많다. 야, 피문어, 도루묵. 우와, 도루묵도 있다. 해철 봐봐, 누가 돌문어야? 얘가 피문어고 얘가 돌문어야. 오, 얘, 얘 그치. 맞아. 여기 돌문어인 것 같고 여기 피문어. 확실히 좀 색이 맞아요? 내가 알기도 그래. 찍었는데 갑오징어. 와, 야, 이건 뭐 이미 먹물로 마사지가 돼 있네, 갑오징어가. 이런 거 3.3? 우와, 진짜 저기 좋다. 우와, 대박이다. 뚱뚱하긴 하다. 3.3. 꼬리가 두꺼워야 된다는데, 씨, 꼬리도 두꺼웠고. 잠깐 보고 올게요. 예. 25,000원. 25,000원? 어, 확실히 좋긴 좋다. 괜찮은데요, 형? 이거 아지. 아지요? 심하지 말고 아지. 전갱이일걸? 이거 엄청 기름지고 맛있다고 그러더는데? 광어. 이거 완도예요? 네, 완도. 완도장 광어 키로에 25,000원. 좀 크고 빵 좋은 거. 와, 이거 크다. 4kg급이다. 와. 4kg요? 얘가 제일 커요?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3kg가 넘어요. 이야. 야, 4kg짜리야. 오늘 대게도 파시네. 살이 없어요. 살이 없어요? 아, 국물용? 육수요. 대게예요. 와, 어떻게예요? 아, 6개에 23,000원. 국물용. 라면용이네. 아하. 숭어 키로에 9,000원. 양식 통에는 19,000원. 이거 3kg급 3점이 넘겠다. 와. 일선방 5, 6kg짜리야. 19,000원. 4.2. 4.2kg? 와. 야, 얘도 크기 크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철아. 네, 형. 4kg는 솔직히 너무 크다. 아, 그죠. 우리 둘이서, 그지? 응. 한 3kg 때 아까 씨 빵 진짜 좋은 거 있었잖아. 그죠. 어, 3kg 때 빵 그거 한번 그거 사자고. 네. 3.4? 혹시 한 마리만 더 보여줄 수 있어요? 3.6. 어, 얘로 할까? 얘로 하죠, 형. 3.6kg짜리. 자, 요거 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쉬고 여행 갔다 왔는데 경주로 갔다 왔거든요. 광주야? 경주. 경주? 예, 근데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 아, 그래요? 그렇지, 경주랑 여기랑 차이 많이 나잖아요. 운전해서 다녀오신 건 아니죠? 울산까지 비행기 타고. 아, 비행기 타셨으니까 시차 적응 안 되지. 네. 0.3초 정도 날 거야, 시차. 그래도. 오늘 안 나오려다가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자, 1차 해동지 교체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했고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저기 숙성지를 교체하겠습니다.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까 쫙 빨아들이지 못하네. 그래도 이거 좋습니다. 오, 너무 세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정지. 저 여기를 왜 이렇게 길게 놨뒀냐면요, 이따가 저녁에 또 여기 숙성지를 교체할 거거든요. 이걸 또 가위로 잘라야 돼요. 또 여기 이따 활용하려고요. 이렇게 또.
어 추워. 형 뭐 하세요? 추운데 문 열어놓고. 어? 뭐 하세요 형? 초밥만 되지 초밥. 너가 부채질 안 해주잖아 지금. 아 뜨거운 밥에 식초물 넣었거든요. 그거를 식히면서 해야 돼. 근데 영하 7도라서 좋다야. 딱이야. 지금 내 어때? 내 패션. 영하 7도 패션이거든. 지금 일초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바로 새벽에서 얘네가 또 저녁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강어를 산 거는 무슨 요일이었지? 3일 전.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5시 경이었고요. 지금은 목요일 저녁 10시 반? 10시 반. 67시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광어를 그동안 몇 번 먹었거든요. 3일째부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려요. 이 안에 있는 뭐 단백질이 뭐 어떻게 돼서 뭐 아미노산이 어떻게 돼서 감칠맛이 증폭되는 게 이틀부터라고 하는데 이 제대로 만나는 건 3일부터입니다. 소매점에서 포 떠왔잖아요. 그리고 해동지 주셨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한번 갈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한 번 더 갈았어요. 그러니까 총 해동지는 세 번 간 거예요. 세 번 갈고 나서 저 요거는 숙성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분이 거의 유분이에요. 수분보다는. 이게 기름이거든요. 기름이야. 이게 물이 아니야. 기름이야. 꾸덕꾸덕 하면서 기름. 우와. 잠깐. 네 덩어리 해야 되는데? 반 덩어리가 없는데? 어저께 밤에 못 참고. 4분의 1 덩어리 내가 먹었어. 미안하다. 광어를 냉장고 속에 3일 내내 놔두는 거는 정말 못 참겠어.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맛을 잠깐 봤습니다. 쫀쫀합니다. 수분도 많이 빠졌고 기름은 좀 살아있고 자 오늘의 먹을 거는 회랑 초밥. 광어 초밥. 지느러미를 뜯어내겠습니다. 와 형 이 지느러미 반 잘라서 초밥 만들어 먹어요. 그래? 이렇게? 네. 너무 느끼한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느끼하려나? 이거 하나씩 먹는 건 어때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커. 조금 얇게 써는 것보다 좀 두툼하게 써는 게 더 낫거든. 이 지느러미 초밥은 그냥 먹으면은 아마 좀 씹는 거라 좀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약간 벌집? 벌집은 아니더라도 한 이 정도? 어, 형 오늘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가야지. 괜찮아? 그럼 벌집 내볼까? 이야. 초밥용입니다. 그 숙성을 하다 보면은 이 쫀쫀함이 조금 쫄깃쫄깃한 게 조금 사라지거든. 그래서 약간 두툼하게 써는 게 좋습니다. 한 요 정도? 초밥해야지 이제. 저도 도울까요 형? 세치꾼이 좋다 알아? 미스터 초밥어? 네. 탁탁탁 인수법. 어때 일수법? 오, 오 모양 예쁜데요 형? 잠깐만 일수법 괜찮아? 오 이제 파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결이 됐어? 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장난 아닌데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냐 근데? 맛있게 먹자고. 아 거의 형 이거 먹방 유튜버 수준 아니에요? 우리 먹방 유튜버 아니야? 완도산 광어 3일 숙성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아유. 자. 아, 확실히 달라. 여러분 숙성하실 거면 3일입니다. 꼭 이틀도 아니야. 어저께는 달라. 진짜로 달라. 형 광어 10차전 가야겠는데요? 광어는 솔직히 10차전 가도 하나도 안 물릴걸? 응. 너무 맛있지. 와 형 저는 형 두껍게 썰어서 즐길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럼 안 즐기다니까 와 미쳤다 진짜 지느러미 쌀 먹어볼까? 네. 여러분 지느러미 쌀입니다 아, 광어는 진짜 대중적인 생선이잖아 3일 정도 숙성하면요 이 대중적인 생선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고급 생선이 돼요 진짜 대박이야 여러분 3일 동안 참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집에 해동지와 숙성지가 있으시다면 꼭 해드세요
쫄깃쫄깃한 거 너무 좋아한다. 나는 맛보단 식감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숙성광어를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식감은 조금 쫄깃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무너지는 시간이 조금 생기거든요. 근데 이 감칠맛은 오늘 또 술술 들어간다. 초밥입니다. 진짜 맛있어. 광어 초밥은요 바로 광어를 잡자마자 초밥을 만들면 살이 막 쫄깃쫄깃하잖아. 근데 밥은 막 무너지잖아. 따로 놀거든요. 근데 이게 3일 정도 숙성하면 밥의 식감이랑 광어 식감이랑 비슷하게 어우러져가지고 이게 하나가 돼. 그게 진짜 맛있어. 옛날에 우리 하루에 초밥도 먹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막 쫄깃쫄깃하고 막 나중에 맞아. 밥은 없는데 생선만 입에 있었어. 맞아. 형 저 지느러미 초밥 먹어보고 싶어. 급하면 먹자. 벌집 초밥입니다. 와 이거 너무 긴 것 같아. 이거는 젓가락으로 못 잡겠다. 와 이거 뭐 디테일도 못 보여드릴 것 같아. 여러분 지나갑니다. 잘 보세요. 샤라라라라라라. 너무 고소하다. 맛있어? 안 느끼해? 아 괜찮아. 난 너무 맛있는데? 와. 더 먹어야지 되잖아. 네. 힘든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맞다 광어 요거는 회덮밥 먹어. 오. 내가 이만큼 책임질게 오늘. 야 우리 노량진에서 산 3.6kg짜리 3인 숙성 완도산 양식 광어. 여러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또 노량진 가서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녹화 안 됐어. 녹화 진짜 안 됐어? 뒤돌려봐 진짜 안 됐어? 어떻게 해요? 뻥이에요. 아 그래?